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9월 20일 화요일이고요. 새벽 5시입니다. 저희 김밥 사러 왔어요. 저 김밥을 만듭니다, 매일. 근데 오늘 예고했 듯이 오늘 그 한국교통안전TV랑 같이 뭘 찍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본 이렇게 준비를 해서 보면서 김밥 만들려고 하고요. 이거를 왜 찍냐면 오늘 아무리 봐도 아바타 영상을 못 만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찍어 놉니다. 8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차가 엄청 막힙니다. 늦을 수도 있겠어요. 늦는 거 너무 싫은데. 아무튼 지금 8시 6분입니다. 여기다 찾았습니다. 농교육훈련센터. 어디를 가시는지 몰라도 위험함은 놓으시면 됩니다. 모션 컨트롤러가 좋은 게 이거예요. 바로 느낌이 와서 운전을 잘해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레이트 값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아바타를 조종할 때, 이 앱모드로 할 때, 이 조종기에서, 움직임의 감도 있잖아요. 그거를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예, 또 좁은 데에서 날리다가 또 망가질까봐. 어저께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여기에서 하려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웬만하면 디폴트 값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 DJI 미니 3를 보면 노멀, 시네 스무스,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에서 노멀 모드 여기에서 손을 익힌 다음에 좀 천천히 할때 시네, 바람에 밀릴 때 스포츠 모드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이 FPV는 이 세팅 값 그대로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묘기를 부려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공중제비 돌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막 그런 스틱의 움직임이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스틱 움직임을 저한테 적당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네, 마돈님. 네, 안녕하세요. 아, 비공 가셨어요? 아, 가겠습니다. 다행이네. 날리기 전에 해서. 안녕하세요. 주머니에 요거 마이크만 꽂아놓을게요. 네네. 예, 됐습니다. 저는 오늘 하려고 하는 게그 움직임 있잖아요. 레이트라고 하더라고요. 레이트 카페. 예, 그거를 좀 나한테 알맞게 느리게 알맞게가 느리게죠, 뭐. 느리게죠, 맞아. 아이고야, 이거 빨라서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아, 그거 내그 밴드 갖다놨는데 네. 내놨죠? 아, 옆에요, 요거? 예, 그거 사용하세요. 이게 외국 유튜브 봐도 추락하는 기체들은 전부 배터리가 다 분리가 되어 있었네. 다 문제네. 물론 추락은 안 하시겠지만은. 좋고야, 모르는 일이죠. 그렇지, 모르는 일이지. 배터리 잊어버리면, 잊어버린 문제가 아니라 빽빽 소리가 안 나니까 기체를 못 찾을 수가 있어요. 아, 얘가 여기에 들어가고 하게 돼 있구나. 유진님이 팔자를 연습하라고 그랬거든요. 진짜 네. 팔자 하니까, 좀 실력이 느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비행이 훨씬 부드럽기는 맞아요. 저도 지금 저 끝에서 한 바퀴 회전하고 여기서 팔자 회전하고 막 우선 지금 같은 고도 유지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나 목표가 내년 봄에 수작산 가서 진달래 찍는 게 목표인데 멋있게 날려보고 싶으면 어쨌든
이 배터리가 안 빠진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죠? 맨날 떨어지기만 하니까 배터리가 튀어나가 버리더라고. 그걸 해봐야지. 스포츠모드 해봐야 되겠다. 힘들어. 확실히 재미없네. 재미없어요? 확실히 재미없네. 모습이. 바로 재미가 없다. 그쵸. M모드 하신 분들은 M모드 가야죠.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게 이건 꼴박도 꼴박더라도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게 재미있네. 그, 저도 그럼 레이트 값을 찾으러 가보죠. 자, 여기에서 할 거거든요. 저는 각도를 5도로 바꿔놨어. 전 각도 0도로 하고 하려고요. 아, 지금 맞추느냐고. 네, 이게 바쁜. 초동으로 바꾸고. 빨리 가는 게 원치 않아. 야,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우선. 호버링 아직 안 해봤는데 호버링 못 하겠는데 이거. 야, 요 우선은 멈추고 이제 설정을 한번 바꿔볼게요. 저 혼자 말 좀 할게요. 예, 예, 예. 영상 찍어야 예, 돼서. 예. 설정해 보시면은 제어에 조종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맞출 게 RC감도. 여기에서 제가 알고 있는 건 중앙감도가 전체적인 속도거든요. 최대 레이트가 마지막 끝까지 스로틀을 다 밀었을 때 그 속도가 바뀌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앙감도를 내리면 80, 아, 전부 다 80 정도로 내려볼게요. 그러면 천천히 움직이겠죠? 그리고 최대로 움직이는 거, 최대로 했을 때도 너무 빨라. 절반 정도. 한 300 정도로 해볼게요. 이 정도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M모드로 해서 우선 좀 올라가고, 불안하니까. 여기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슥 하면은 이제 천천히 도는데 많이 돌리면은 엄청 빠른데요? 뭐지? 중앙감도는 가운데에서 살짝 움직일 때의 속도 차이입니다. 2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왜 빨라졌지? 속도를 올려야 되나 오히려? 요만 우선 바꿔보죠. 중앙감도를 극단적으로 올려보죠. 최대 레이트는 놔두고 중앙감도만 해볼게요. 엄청 빠르구만.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중앙감도를 낮게 해야 합니다. 역시 지금 숫자를 늘리면은 빨라지는 게 맞아요. 얘를 그러면 극단적으로 내려볼게요. 20 극단적으로 내려보죠. 중앙감도 이렇게 하면 이제 감이 좀 오겠죠? 중앙감도는 확실하게 느려진 느낌이 났어요, 지금. 근데 최대로 했을 때 슉 이렇게 돌거든요? 요거를, 아이고, 요거를 한번 바꿔보죠. 요거, 최대 레이트도 적게 해볼게요. 30. 빠른데? 수동 모드로 되고, 천천히 가는데, 아, 최대로 해도 이렇게 느리구나. 20 속도로 시작, 최대 30 속도까지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거를 맞춰야 되네. 잠깐요. 지금은 너무 느리고, 이 값이 1초에 얼마나 갈 거냐 했을 때, 1초에 360은 돌아야지. 한 바퀴. 1초에 360을 하죠. 감도는 80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배터리 하나를 이렇게 다 썼습니다. RC 감도 맞추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초기화를 하고 전부 다 절반으로 바꿔봅니다. 두 번째 배터리는 정확하게 반으로 줄여놓고 한번 해볼게요. 제어에 조종기에 감도를 딱 절반. 중앙감도 50. 이러면 좀 만족스럽게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는 확실하게 기본을 하고 싶긴 한데 너무 빠른 느낌이라 컨트롤이 힘들어. 딱 다 절반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맞다고, 목이야. 좀 저리 좀 가라. 우선은 노멀 모드 때는 엄청 느린 느낌이에요. 진짜로. 노멀 모드 때는 엄청 느린 느낌. 수동 모드로 바꾸고. 어차피 노멀 모드 때는 거의 안 쓸 테니까. 지금 모기가 물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따가워. 그만, 하늘로 올라가고. 진짜 모기를 잡아야 될 것 같아. 모기가 신났어. 여기를 뭐냐, 어쩜? 아무튼 수동 모드로 다시. 아, 내가 카메라 각도가 지금 0도지? 카메라 각도는 10도 정도로 할게요. 그래야지 정면을 봤을 때 이제 전진이 되니까. 제가 확실하게 절반 정도를 줄이니까 조금은 원하는 대로 가지긴 해요. 부드러워지고. 근데 멀미 진짜 괜찮아진 것 같아요, 많이. 어떠세요? 괜찮아요. 저는 멀미가 여전히 있긴 한데 많이 괜찮아졌어. 두 번째 배터리로 절반 레이트 값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실력이 느는 느낌이 들어요. 재밌대, 근데. 그러니까 진짜 재밌네. 맨 처음에는 멀미만 나고 무섭고 멀미 나고 그랬지. 이거 모션 컨트롤러 쓰면 행복했는데. 이거 굳이 이거 해가지고 아이, 왜 고생을 했어. 스트레스 받거든. 스트레스 진짜 받았어요. 5도 정도로 하면 되게 천천히 비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천천히 비행이 가능합니다, 진짜. 천천히 운전을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레이트 값을 바꾸고 나니 천천히 비행이 가능했습니다. 몇 도로 하세요, 카메라? 저 5도로 해놨어요. 5도. 무서워가지고. 어제까지는 10도로 하다가 그저께까지는 아침에 찾았다. 따라가야지. 20도, 20km인데 이렇게 빠른 느낌이야, 50cm. 따라가는 능력이 안 되는구나, 내가 아직. 저도 딱 5도거든요, 각도가. 처음에 FPV, 그 DJI FPV 갖고 영상 찍어낸 거 보면 배터리 잘 남죠. 찍어낸 거 보면 하늘이 많이 안 보여요. 네. 그게 카메라 각도가 많이, 많이, 아니지, 기체를 많이 수그리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 빠르겠죠. 수그러지니까 막 그거 하늘 보려고 더 빨리 가는 막 악순환 연속이었죠, 이게. 그렇게 되겠네요. 예, 예, 예. 이 각도라는 거를 저도 알기 전에는 뭔 소린가 했는데. 뭔 소린가 했어. 이게 정면을 봤을 때 속도더라고요. 네. 이게 있구나, 진짜. 착륙할 때는 M으로 착륙 못 하겠네. 그래서 착륙할 때는 M 안 쓰셔도 되죠, 왜? 착륙할 때는 그냥 N이나 스포츠나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아, 오늘 한 번도 안 추락시켰다.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신기하다 이게. M 모드가 무섭기는 무서운데도
막상 앵무를 하다가 스포츠로 바꾸면은 네. 너무 심심해. 가시도 안 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약인가, 이게. 근데 스포츠 모드로 해야 될 때도 있기는 할 것 같아. 어디 뭐, 지금 제 실력에 공간 통과할 때는 항상 저속으로 스포츠로 가야 될 것 같아. 구멍 파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구멍 통과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살살, 엄청 천천히 오네. 저렇게 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스포츠 모드, 저기 엠모드에서. 요거를 한 바퀴를 돌고 싶은데, 되려나? POI처럼? 네. 되겠지. POI 하는 식으로 돌리면 되지 않아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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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될 것 같은데. N 모드에요? 네, M이에요. M? 네. 오, 잘하시네. 아니, 오늘. 엄청 천천히 잘하네. 나는 저렇게 천천히. 속도를 뭐. 반으로 줄였어요. 한번 줄여보세요. 줄이니까 여유가 생겨, 움직이는데. 어휴. 엄청 천천히 하시네요. 뭐를 반으로 줄이셨다고요? 전부 다. 롤, 요. 그 스로틀, 아니 스로틀은 아니구나. 피치, 그 세 가지를 숫자 전부 다 있잖아요. 예. 그걸 전부 다 반으로 줄였어요. 엄청 그랬더니 예, 엄청 그 여유가 생겼어요. 움직임이 생각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는 탄력을 주고 옆으로 돌고. 아직 내 실력은 이게 아니구나. 잘 가냐. 거의 호버링하는 수준이네. 아, 좋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이거 되세요. 어, 예. 우와, 이게 다 된 건 아니에요? 나름 추락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참. 예, 나중에 박살나가지고 네. 하나센터에 보내면은 리플 제품으로 오잖아요. 아, 그건 그래요. 그건 그래요. 크게 됐으니 걱정 안 한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새 거 보내주니까. 그거는 진짜 괜찮죠. 그거 정말 좋더라. 저는